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사실상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어제 미일 양국이 이러한 내용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는데요. 18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두고 입장이 배제됐다, 아니다, 반영된 것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리 합의한 방위협력 지침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과 함께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구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서 처음 정해졌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할 때만 군사적 대응을 할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후 북한 핵개발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이 지침을 개정해서 일본 주변 지역으로 군사적 대응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대응 영역을 확장시켜 왔는데요. 이런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어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나가타니겐 방위상의 2+2 회의 후에 발표됐습니다. 네,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지지 못한 것, 사실상 군 주권이 좀 제한을 받았던 게 전범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약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우파는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길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더더욱 중요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헌법 해석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본 평화 헌법 구조는 일본이 육해 공군 및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이 헌법을 명백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1968년 방위만 할수 있다고 해석된 평화 헌법이 1981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다가 결국 자위권 행사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계속 시도해 왔는데요. 이번 방위협력 지침에 언급된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는 문구는 중국의 부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에 자위대는 섬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이 자위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섬 탈환 작전 같은 걸 보면 중국과 일본이 분쟁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겨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영토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될 때 이미 한반도는 주변 지역에 군사적 대응 범위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전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 지침에 사전 동의가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긴 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나오는 제3국이 우리나라를 지칭하기 때문에 의사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 거고, 지금까지 요구를 해온 만큼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까? 네, 요구해온 것은 여기에다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걸 아예 명기하길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지금 약간 한발 물러서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베 총리가 현재 방미 중이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 다녔다. 이런 비판이 있죠.
네, 피해 다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미국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군 위안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연장 밖에서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베 총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 아베 총리가 뒷문으로 출입을 해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한 나라의 총리답게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 몰래 들어가느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이 사례와 관련해서 뒷문 역사의식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